오늘 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이 생겨요. 암세포가.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그 세포의 유전자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왜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할까? 그렇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암 환자가 되면, 아, 이제 옛날에는 암세포가 내 몸에 하나도 생기지 않았었는데, 이제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암이라는 것은 특별한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생기고 있었고,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세포를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T세포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은 나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낫는 그런 거예요. 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제 몸에서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어. 그럼 저는 몰라.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매일매일 어떻게 죽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암세포가 안 죽는 거야. 왜 못 죽어요? 왜 암세포가 더 이상 안 죽을까? 자, 암세포고,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T세포가 쫙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서, 그리고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T세포가 길쭉넓적해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맨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했다고? 선수였다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가 자꾸 쌓이고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암세포가 몸에 있다라는 것은 꼭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고 여러분의 T세포는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잘했어. 왜 못하게 됐을까요? 답변은 간단해요. T세포 안에 있던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고 어떻게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니까 이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암 환자가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진다는 거죠. 유전자가 안 켜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배웠잖아요.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이게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실, 유전자,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전자가 꺼지려면 뭐가 온다? 이 노란색 물질이 온다. 그래서 어디에 붙으면, 며칠기에 붙으면, 스위치에 붙으면 유전자는 어떻게 된다? 꺼진다. 딱 붙으면 착 꺼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붙어서 안 떨어져 나가.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안 켜지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 물질도 물질이에요. 제가 며칠기라는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며칠기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붙어 있다? 네, 세 개가 붙어 있다. 세 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화학 방정식으로 쓰면 CH3라고 본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 며칠기라고 부른다. 며칠기라는 물질이에요. 과학자들이 이걸 세포에서 꺼낼 수 있어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물질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절대로 죽겠죠. 자, 여기에 있던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다음날 아침에 이상구 박사가 보니까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이게 일로 이동을 했어. 그 이동이 저절로 돼요? 아니야. 어떻게 돼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해진 거야. 여기 있는 걸 누가 어떻게 힘을 들여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이 며칠기를 노란색 공으로 보면 이게 날아가고 있어. 공이란 것은 언제 움직여? 누군가가 어떻게 들어서 던져야 돼. 물질은 지 혼자서 이동해서 갈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며칠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가 어떤 힘이 가해져서 어떻게 이동해야만 돼요. 아, 저절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저절로 움직인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해요? 뭐 못 배운 사람들이 해. 시골 할머니들이나 그런 얘기해. 못 배우신 분들. 자,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아들네 집에 왔어. 그 손자가 리모컨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 이 시골 할머니는 이 자동차를 보니까 희한해. 왜요? 이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이 뭐예요? 지가 알아서 막 움직여, 막 가. 그게 시골 할머니는 이해를 해요, 못해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장난감이 저절로 가냐 말이에요. 저절로라는 거는 없어. 그런데 손자가 설명을 해줘. 할머니, 이렇게 하면 뭐가 가요? 전파 신호가 가잖아.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도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물질도, 자, 이거를 한번 다시 빠꾸시켜서 봅시다. 자. 지금 막 일로 가고 있어요, 스위치로. 왜이 물질이 움직여요? 이게 전자파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체 전자파. 근데 그 생체 전자파가, 자, 여기 있던 노란색 물질이 쫙 이리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돼? 스위치 있는 대로. 그 스위치 있는 대로 뭔가가 이 노란색 물질, 이 며칠기를 보낸다고.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할머니한테로 와서 뱅그로 돌아서 손자한테로 또 가는 거. 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손자가 촥 조절을 하는 거야. 이 노란색 물질은 뭐가 조절할까? 여러분이 알아서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노란색 물질 있는 줄도 몰랐어. 우리 과학자들도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 이거 발견한 지는 지금 한 15년밖에 안 돼. 이거는 아무데나 노란색 물질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스위치로 가야 돼. 그리고 그리고 암세포 또 생기면 이 노란색 물질은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 그건 언제 떨어져 나가? 암세포 또 생겼을 때. 그래서 암세포를 다시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즉 유전자가 켜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는 누가 결정할까? 아, 지금 암세포 생겼구나. 내가 결정해요? 아니에요. 나는 암세포가 새롭게 또 생겼는지도 몰라. 나는 몰라. 암세포가 생겨서 유전자가 켜지는 것도 나는 몰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다 내 세포 안에 이 노란색 물질이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게 다 생체 전자파로 하는 거예요. 그 생체 전자파는 뭐가 조절하는 거예요? 정신님이 무엇으로? 영적 에너지로. 그 영적 에너지는 뭐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요?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님이 막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불교인이다 이랬어도 이러한 영적 에너지는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이슬람이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사랑할까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 종교. 뉴스타트에서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야.
김정은이도 아직 암 안 걸렸습니다. 왜 안 걸렸을까요? 이거 잘 되고 있어. 그래서 김정은이 그치 그런 사람 많이 죽이고 나쁜 놈한테는 이런 거 안 해준다. 하나님 벌 줄 거야 무섭다. 그런 걸 종교라고 그래요. 이거는 모든 동물 식물에게 다 이게 되고 있어.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거나 다 같이 무엇을 보내신다? 그 위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 아무 차별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놈도 김정은이도 살아있을 수 있고 우리도 살아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꾸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종교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이런 며칠기라는 이런 물질을 이동시키고 붙었다가 또 떼고 이런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모르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과학자들이 보면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야. 신비라는 건 뭐예요? 신만이 아는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뉴스타트는 신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신비로운 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에요. 왜? 스위치란 것은 어느 유전자에 어느 스위치에 갖다 붙여야 되는지. 그건 우리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그래서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 현상, 혹은 초인적 현상, 또는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그래요. 즉,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실제로 여러분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이거를 해도 우리 몸 제가 당뇨병 설명할 때 이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이게 세포고 이 빨간 땅콩처럼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요게 이제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 염색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면은, 우리가 먹는 쌀이나 탄수화물을 먹어서 흡수되는 당분, 글루코스가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또 숨 쉬어서 호흡을 해서 산소가 들어와. 그러면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산소를 받아서 그 다음에 스파크가 오면 여기서 당분이 타서 뭐가 생산이 된다?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면 이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잘 안 타는 병이에요. 그러니 잘 안 타니까 뭐가 자꾸 올라가? 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해도 당이 자꾸 타기 때문에 이제 당이 점점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래서 우리가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이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 부산물로 이런 게 생산이 돼. 이거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활성산소는 그냥 가만 놔두면 뭐를 하냐 하면 다 손상시켜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손상시켜.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화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모든 사람의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활성산소가 생산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공격을 해서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죽어.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사람은 빨리빨리 늙어.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같은 생일이 같을지라도 한 60, 70세가 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빨리 늙어버렸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늙었어. 그런 게 뭐 때문에 결정이 되냐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결정이 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세포 안에 있으면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세포를 자꾸 죽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공격해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건강에는 아주 나쁜 것이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우리 세포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생겨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매일매일 노화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생산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어요. 왜?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야만 에너지가 생산이 되니까. 아시겠죠?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것은 필수야. 활성산소를 안 생기게 하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안 태워야지. 당을 안 태우면 뭐예요? 사람이 에너지가 생산 안 돼서 사람 죽어버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누구나 활성산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 자,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이 활성산소가 이런 파괴력을 발휘하기 전에 어떻게 되게 하면 돼요? 이 활성산소가 중화돼 버리게 이 활성산소를 파괴시키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다 암 걸리고 다 해가지고 금방금방 다 죽어버려요. 금방금방 늙어버려. 자, 그래서 안 늙으려면 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파괴시키면 그 사람이 안 늙고 그 사람이 암에 안 걸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산소가 계속 생산되고 있어. 그래서 특히 여러분의 경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생산되고 있는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어떻게 처치를 해야 돼요. 자, 활성산소를 다행히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처치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주셨어. 그 유전자, 그 물질이 이런 노란색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물질 이름이 SSOD예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되는 사람은 잘 안 늙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다른 병도 잘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여러분은 암도 나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암 낫고 나서도 어떻게 건강하게 노화가 되지도 않고 아주 장수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SOD예요. 자, 근데 이 물질도 생산이 되려면 이 물질을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잘 켜져야죠. 유전자가 잘 켜지려면 생기를 받아야지,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지, 진선미를 알아야지, 사랑을 뭐요? 알아야지.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 힘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똑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해서 하죠. 어떻게 해서 유전자가 켜지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켜지더라? 자꾸 이러면 재미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병 잘 안 나. 여러분이 대답 못할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할 리가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도 못하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이 SOD 유전자가 켜져서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뭘로 만들어버리냐 하면 물과 water, 물과 산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산소는 우리 건강에 오히려 더 뭐요? 유익한 물질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SOD를 생산해서 우리 몸에 나쁜, 우리 자꾸 노화시키고, 암에 걸리게 하는 이 활성산소를 더 좋은 물질로,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바꿀 수 있도록 딱 해놨어. 그런데, 자,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결국은 SOD가 잘 생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SOD가 잘 생산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를 않았다. 안 켜진 이유는 기가 기막힐 일이 많았다. 혹은 기막히는 쪽을 선택을 많이 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암세포는 이 활성산소 때문에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는 사람은 뭐를 잘 생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예, 네, SOD를 잘 생산을 안 해. 안 하면 이제 암세포가 더 쉽게 더 많이 생겨. 그런데다가 이제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마저도 어떻게 안 켜진다니까. 그러니까 SOD는 생산이 안 되지. 이것도 생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암세포,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암 환자가 된다, 이거지. 매일매일 죽여왔던 그 암세포를 더 이상 못 죽이는 사람이 된다. 자, 이제, 그러니까,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것은, 암에 매일매일 걸리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요. 어떤 인간도 암에 매일매일 걸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요? 나가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가 암에 낫는다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인 일에 불과해요. 문제는 내 유전자가 꺼져버릴 그런 기가 막힐 일이 너무 오래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만 한다면 SOD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 다음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유전자를 다시 켠다면 옛날에 암 쉽게 죽여버렸듯이 나도 모르게 죽여버렸듯이 지금도 금방 쉽게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은 옛날 그대로 일상적으로 나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 반사를 많이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야 하늘이 너무너무 하늘 색깔 봐라. 예? 어, 저 사람 호들갑을 좀 떨어. 떨면서 야 한번 웃어보자. 그러면 내 유전자 차원에서는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야, 오늘 보니까 꽃이 막, 벚꽃이 어떻게, 아찔아찔하게 필락말락. 핀 것도 있어요. 자, 그, 가지를 이렇게 당겨서. 아, 향기 좋아요. 한번 맡아보고, 아, 벚꽃 향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호들갑을 주책을 떠세요. 그래서, 뉴 스타트 주책은 술 먹고 부리는 주책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 스타트 주책은, 주께서 책임지는 주책이다. 그래서 주책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래 부르고 가능하면 경쾌한 음악 틀어놓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여튼 밝게 경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베타파를 허락하지를 말고 알파파를 유지하도록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생기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누구나 매일매일 생겨. 그래서
근데 문제는 매일매일 암에 걸릴지라도 매일매일 그냥 낫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그냥 낫지를 않게 되어버린 거야. 그것이 바로 면역세포,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게 됐다. 이거를 켜는 데만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암세포 죽이는 생각. 암세포 죽여봐야 뭐도 같이 죽어. T세포도 같이 죽는다니까. 그러면 암세포를 죽여서 좀 암이 줄어졌다 한들, 여러분, 암세포를 좀 줄여놓으면, 암세포를 좀 줄여놓는 동안에 뭐도 같이 약해져 버렸어요. T세포는 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면 누가 좋아할까? 암세포가 대박난 거야. 이제 폭격이 안 들어와. 자기를 죽이는 게 안 들어와. 턱 이제 폭격이 끝나니까 암세포가 T세포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T세포가 옛날보다 어떻게? 그럼 암세포는 더 활발해지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항암치료를 해도 그 항암치료는 항상 T세포를 어떻게 죽이고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암세포 죽이는 일보다는 약으로 암세포 죽이는 일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뭐예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T세포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를 켜야 된다. 그리고 꺼져 있는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그것도 켜야 된다. 유전자 켜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암세포 죽이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지 말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일은 누구한테만 맡겨놔라? T세포한테 맡겨놔. 그래서 나는 그 T세포가 다시 깨어났어. 이 유전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 유전자 스위치에 붙어 있는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떼내야 돼. 아무도 못 떼내요. 의사도 못 떼내. 나도 못 떼네. 어떻게 해야 떨어져 나가죠? 그 리모컨 자동차 주인이 누구야? 손자야. 손자만이 옮길 수 있어.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영적 에너지를 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유전자 이 스위치의 위치 이리로 옮기면 되겠다. 이제 떼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 자 용서하자, 이해하자. 이거를 강력하게 선택해서 내가 그게 잘 안 될 때는 또 기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얘가 정말 나를 선택해 주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예.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노란색 물질을 떼줘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때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그 노란색 물질을 떼서 본래 노란색 물질에 저장고가 있어.
그 저장고로 이동시키는 그 에너지는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에다가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사업 잘 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취급도 안 해. 그건 뭐, 비유. 그런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이요? 와이로쟁이야. 와이로가 받쳐. 그러면 내가 잘해주지. 내 남편 출세시켜주지. 그런 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뉴 스타트의 하나님은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돈 출세, 이거는 하나님 별로 취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 여러분의 유전자에 하나님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벌써, 이런 활성산소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는 다 아시고, 그 유전자 글자,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SOD, 이 활성산소를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일까? 를 하나님 다 알아서. 진짜 과학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도 미리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 생기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기를 받는, 생기를 선택하라. 응?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힘, 그 생기라는 에너지를 선택하라. 응. 그래서, 참,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여기 보면, 자,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발견하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왜? 아,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해? 유전자는 이렇게 생긴 뭐예요? 물질이요. 이거를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잘라내가지고 어떻게 해? 네. 정상적으로 복구시킬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유전자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해서 유전자 잘못된 부분, 그렇죠? 본래 이 상구인데, 이 상구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상구가 앞구가 돼 있어. 그럼 그 앞구 부분을 잘라내. 그래서 상구로 바꿔줄 수 있다니까. 왜 물질을 이동시키면 돼요? 네. 그만큼 유전자 의학이 지금 첨단적으로 발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병 낫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 손으로 어떤 병이든지 가져와 봐. 우리가 고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뭘 몰랐죠?
이 노란색 물질이 휙 날아간다고. 그 스위치가서 딱 붙으니까 유전자가 탁 꺼지고 탁 떼서 또 떨어져 나가서 쭉 그 노란 매칠기 저장소로 보내버리니까 유전자는 다시 어떻게 탁 켜지고. 인간 차원이 아니야. 그렇죠? 이것을 뭐가 뭐 할 차원이라고? 귀신이 고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귀신이 고칼로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고스트. 고스트는 귀신이에요. 네. 유령 고스트. 당신의 your는 당신이죠. 당신의 유전자들 안에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보면 귀신 고칼로릇하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아하 유전자를 아무리 고쳐준들 기술적으로 고쳐준들 뭐예요? 이 차원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우리가 어떻게 노란색 물질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우리 차원 인간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어느 차원에서만 되는구나 귀신 차원에서는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게 이제 귀신이 아니라 정신님이지 그렇죠? 정신이 그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그 노란색 물질 매칠기를 생체 전자파를 이용해서 이리 옮겨주고 이런 신비로운 힘, 영적 에너지는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왜? 영적 에너지 그 자체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마음대로 지배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옛날에 미국서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된 거예요. TV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제로 유전자를 어떻게 그 고장난 부분 잘못된 부분, 이 상구가 아니고 이 악구를 잘라내가지고 상구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도로 끼워 넣어줬어. 그러면 이제 정상 유전자가 됐죠? 그러면 그대로 잘 나갈까? 왜 안 해요? 왜 안,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환자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이상구가 자꾸 악구짓만 한다고, 악구 생각만 해. 그러면 상구로 바꿔놔도 어떻게 된다? 또 악구로 변해. 그러니까 내 뜻이 변해야 유전자가 확실히 회복되게 돼 있지. 그 글자만 또 그 기술 얼마나 첨단 기술이요. 그 첨단 기술을 발휘해서 유전자 자체를 치료해나 봐야 내 뜻이 변하지 않는다면 유전자는 다시 그 꽃 같은 옛날 뜻의 뜻대로 반응해서 옛날대로 다시 악구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질병의 치유는 누구 많이 하실 수 있다? 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 내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을 막아줄 수 있고 나에게 진선미의 생각,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의사는 치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치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 뭐요 없이 내가 김정은일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나쁜 놈일지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종교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종교적이면 자꾸 뭐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암이 나려면 교회를 정해서 가서 시작하고 돈도 좀 내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를 종교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는 하나님이 생기로 조절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야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보다 죽이면서 내 T세포도 동시에 죽이는 것보다는 T세포,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암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